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금 영상을 GIF를 포함한 사진 파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무료 배포되고 있습니다. 당연히 JPG, BMP, TGA, TIF, PCX, PNG, ICO 확장자 등으로도 변환할 수 있죠.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디오 투 픽 사이트로 이동되게 되는데요, 여기 있는 프리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운로드를 마쳤다면 그대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. 설치를 끝마치고 비디오 투 픽처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. 제목 표시를 잘 보면 Unregister라는 항목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돼요. 맨 오른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Register를 선택해줍니다.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 Enter License를 눌러주시고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코드를 입력해주세요. 남은 것은 Register Now를 누르는 것 뿐이겠죠?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두실 것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우선 무료 배포 파일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와 기술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 상업적 이용의 경우 레지스터된 제품이라면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된 만큼 풀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이 프로그램도 같은 허가를 득한 것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비디오 투 픽처의 무료 배포 종료 기한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. 여러분의 후회 없는 선택을 기원합니다.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.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.